일로와. 삼딱지만 쫓아다니는 놈이에요. 해 넘어갈 무렵인데 어디서 소리가 나갈래 쫓아갔더니 보니까 여기 쬐까는 게 이제 나와갖고 개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랑아 뿅 만나. 여기에 뜨거우니까 내가 포대를 여기다 이렇게 놨던데 그랬더니 뜨거우니까 여기가 뜨거워갖고 전달되니까 이게 여기에 타면서 붙었는 거 같아요. 막 사랑이가 소리를 막 지르길래 저게 왜 저러나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만 막 화재가 다 날 뻔 했는데. 하는 것이 돼지는 참 복이라더니만 우리 사랑이가 진짜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야. 이게 참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키워야 되나 하는 고민도 되고 참 걱정이 되네요. 안녕하세요. 그 아버님이 너무 잘 돌봐 주실 걸 그런지 모르겠는데요.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. 예. 저희 이제 좀 키웠다가 이제 그걸 야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생후10개월은 돼야 돼요. 그 야생에서 어떻게 하는지 훈련도 좀 해야 되고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멧돼지가 보이거나 그러면은 주변 농민분들께 신고를 해보이세요.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에서.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키우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. 딱 쪼개 있네요. 이 펜스인데 이 더위에 아주 아주 취약한 농민이거든요. 그늘이 있죠. 그 다음에 일단 약간 외졌죠. 그리고 흙도 있고 여기다 물만 이렇게 잘 주면은 그 제 애기가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더 잘 챙겨줘야죠.